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승만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자 마지막 주석을 거쳐 대한민국 제1, 2, 3대 대통령으로 1948년부터 1960년까지 재임하였습니다. 대한제국 시절 왕정 폐지와 공화국 수립을 도모한다는 죄목으로 반역죄로 투옥되기도 했으며 미국 밀사로 동의하여 조지 워싱턴 대학교 학사, 하버드 대학 석사, 프린스턴 대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는 광복 후 1948년 재헌 국회의장을 지냈으며 그해 대한민국 제1대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역사상 큰 고통인 6.25 전쟁을 치르게 되었고 농지개혁법,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평화선을 선포하여 독도를 사수하였으나 4.19 혁명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진하야했고 하와이로 망명한 후 귀국하지 못하고 그곳에서 서거하였습니다. 윤보선은 국회의원과 1948년 12월 15일부터 1949년 6월 5일까지 서울특별시 시장을 지냈고 1960년 8월 13일부터 1962년 3월 24일까지 대한민국 제4대 대통령을 역임하였습니다. 그러나 1961년 5월 16일에 발생한 5.16 군사 쿠데타로 이듬해 1962년 3월 대통령직을 하야하게 되었습니다. 박정희는 5.16 군사 쿠데타를 주도하여 직선제로 치루어진 제5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어 1963년 12월부터 1979년 10월 26일까지 제5, 6, 7, 8, 9대 대통령으로 재직하였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지하철, 새마을운동, 대규모 중화학공업건설 및 육성산림녹화사업, 식량자급자족 실현, 국가근대화 정책을 추진하여 국가발전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유신헌법 등의 장기 집권 계획이 국민적 저항에 부딪혔고 1979년 10월 26일 저녁 궁정동에서 중정부당 김재규에 의해 암살당했습니다. 최규하는 대한민국 제10대 대통령으로 12.6 사건으로 대통령 박정희가 서거하자 대통령 권한대행을 거쳐 제10대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1979년 10월 27일부터 1979년 12월 6일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1979년 12월 6일부터 1980년 8월 16일까지 군부 실권하에 대통령으로 재임하였습니다. 전두환은 대한민국의 제11, 12대 대통령으로 6.4.11기 하나회 지도 세력이 되어서 5.16 군사정변 당시 6.4생도들의 쿠데타 지지 시위를 주도하였습니다. 하나회가 주축이 되어 육군 참모총장 정승화를 김재규의 협력자라는 혐의로 체포한 12.12 군사 반란을 일으켜 군부를 장악하였습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공수부대를 투입해 이를 폭력적으로 진압하여 수많은 시민이 희생되었습니다. 1981년 3월 3일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로 장충체육관에서 제11대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한국 프로야구 창설, 야간 통행 금지 해제, 학원 두발 및 복장 자유화 등 유화 정책을 펼쳤으나 삼청교육대 창설, 1987년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으로 촉발된 6월 항쟁에 따라 6.29 민주화 선언으로 직선제 개헌을 수용하였습니다. 노태우는 대한민국의 제13대 대통령입니다. 제4공화국 당시 6.4.11기 동기인 전두환 주도와 하나회 출신들이 결탁하여 12.12 군사 반란을 주도하였습니다. 반란 성공 이후 정계에 입문하였고 1987년부터 민주정의당의 총재가 되었고 6.29 민주화 선언 후 대한민국의 직접선거 대선에 36%의 낮은 득표율로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공산권 국가들과 국교 수립 등 국방 외교를 지향하고 지방자치 제도를 부활시키기도 했습니다. 퇴임 이후 비자금 사건, 5.18 광주민주화운동 무력 진압, 12.12 군사 반란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복역하였고 당시 전두환은 1심 사형, 2심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영삼은 대한민국의 제14대 대통령으로 역대 최연소인 만 25세의 나이로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구선의원을 지내면서 김대중과 민주진영의 지도자로 활동했습니다. 1990년 민주정의당,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 3당 합당을 선언하여 민주자유당 대표 최고위원으로 추대되었습니다. 1993년 제14대 대통령에 취임하며 32년 만에 군사정권의 마침표를 찍었고 문민정부를 열었습니다.
금융실명제, 지방자치제 전면 시행, 옛 조선총독부 건물 폭파 철거, 하나회 전격 해체,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을 사법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임기 말년 1997년 외환위기로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였습니다. 김대중은 대한민국의 제15대 대통령으로 군부 정권의 위협으로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김영삼과 함께 오랫동안 민주진영의 지도자로 활동하며 군사정권에 항거하였습니다. 이후 대통령에 당선되어 직선제 및 민간정부 출범 이후 최초의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이루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1998년 12월 IMF 긴급보관금융의 18억 달러 상환을 시작, 2000년 12월 4일 국제통화기금의 모든 차관을 상환하였고 우리나라가 IMF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났달라고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으로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 개성공단 설립 등 남북관계 개선 한국인권향상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노무현은 대한민국의 제16대 대통령으로 판사로 재직 후 부산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제10-35대 국회의원직을 역임했고 김대중 정부에서 제6대 해양수산부 장관을 역임했습니다. 정계 입문 초기에 직설적인 화법으로 청문회 스타 자리에 오르기도 하였습니다. 제16대 대선 직전 정몽준이 후보 단일화 파기를 선언하였고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 진보 진영이 표를 몰아주는 의외의 효과로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행정수도 이전과 혁신도시 등 지방균형 발전을 추진하였으며 퇴임 이후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되어 무리한 검찰 조사 이후 그해 5월 23일 자택 뒷산인 봉화산 부엉이 바위에서 투신하여 서거하였습니다. 이명박은 대한민국의 제17대 대통령입니다. 현대건설의 평사원으로 입사한 그는 현대건설 사장직까지 승진했습니다. 이후 정계에 입문해 제14대, 15대 국회의원직과 제32대 서울특별시장직을 역임했습니다. 청계천 보건사업, 서울시 대중교통 환승체계 구축, 서울숲 조성 등의 실적으로 실천하는 경제대통령이라는 슬로건으로 출마하여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재임간 4대강 사업지휘집 정상회의 원전수출 자원외교 등 실적이 있으나 평가가 갈리고 있습니다. 퇴임 이후 다스를 비롯 각종 비리로 구속되었습니다. 박근혜는 대한민국의 제18대 대통령입니다. 제15, 16, 17, 18, 19대 국회의원과 한나라당 대표 최고위원을 역임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부녀 대통령, 여성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으로 취임 직후부터 위기를 맞았고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등 국가적 재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국민의 불안감을 증폭시켰고 창조경제를 위시한 추진한 정책 다수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미숙한 국정운영과 불통 논란 등으로 숱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재임 기간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탄핵소추 및 심판을 거쳐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습니다. 문재인은 대한민국의 제19대 대통령입니다. 법무법인 부산에서 변호사로 활동했고 참여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과 대통령 비서실장을 거쳐 제19대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역임했습니다. 2017년 3월 10일 박근혜가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어 조기 대선이 결정되자 대권에 재도전하였습니다. 2017년 5월 9일 치러진 대선에서 홍준표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었습니다. 재임 간 사드 배치 문제로 중국과 갈등이 있었고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와 평양을 방문하기도 하였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명하여 검찰개혁을 추진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조국 사건으로 전국이 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대통령 퇴임 후 2023년 자신의 양산 자택 근처에서 평산책방을 개업하여 대표자로 있습니다. 윤석열은 대한민국의 제20대 대통령입니다. 2013년 박근혜 정부 때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으로서 국가정보원 여론조작사건 특별수사팀장을 맡았고 국정감사에서 수사 외압을 폭로하였으나 2014년 대구고검 검사로 좌천되었습니다. 2016년 12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특검에서 수사팀장을 맡았고 2017년 3월 10일 박근혜가 파면되고 제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후 문재인 정부에서 제59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냈으며 2019년 7월 25일에 제43대 검찰총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2021년 6월 29일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하였고 7월 30일에는 국민의힘에 입당하여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 2022년 3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당선되었습니다.